우량이 소주 4병에 맥주 10캔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게 사실 적어요. 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때 당시에는 네. 네. 그 저희가 싸우고 있는 중이었어가지고 안주가 필요 없는 그렇죠. 뉴스의 문턱을 낮추고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턱없는 인터뷰. 오늘은 K-POP계의 여신 아르테미스 희진 최리 씨를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르테미스 희진. 아르테미스 최리입니다. 아르테미스가 달의 여신이죠. 네. 자, 그럼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게요. 15km? 오레오로 5억 개인가? 쌓아서 올 수 있다고. 아, 과자 중에 오레오를 가장 좋아하십니까? 네, 엄청 좋아합니다. 아, 달과의 거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8만 5천 km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속 100km 속도 자동차로 간다면 4,000시간 정도. 그다음 166일을 멈추지 않고 한 5개월 정도 달려야 가능한 거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완전 똑똑이과세요? 아니요, 저는 식품영양학과 출신입니다. 자, 그럼 달의 여신들로서 제일 좋아하는 달은 어떤 달입니까? 저 배달이요. 그래서 지금 살찌고 있습니다. 전혀 쪄 보이지가 않습니다. 얼굴에 너무 쪄가지고 제가. 얼굴이 부어요. 부을 때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 두 개가 필요합니다. 아~ 여기 귀에다가 고무줄을 좀 이렇게 감아놓으면 한 30분 정도 되면 붓기가 좀 빠진다고 합니다. 오늘도 하신 거예요? 오늘 하지 못했습니다. 아, 어쩐지. 먼저 하신 거죠? 체리 씨가 제일 좋아하는 달은? 저 아무래도 달러요. 네? 그럼 러다를 좋아하시는 겁니까? 왜 좋아하십니까 이걸? 저희 아무래도 이제 투어를 가다 보니까 돈 벌어야지. 네, 돈 많이 벌어야지. 어떻게 보면 지금 돈을 벌고 행복한 삶을 이제 지향하면서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제일 사랑하는 것은 바로? 짠! 네, 우리! 아, 네, 맞습니다. 자, 먼저 최리 씨는 이름이 좀 독특합니다. 본명이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최예림이에요. 최예림이 어떻게 최리까지가 되었는지. 최예림을 빨리 하면은 최예림. 더 빨리 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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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희진 씨에게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에 희진을 치면은 누가 먼저, 제일 먼저 나온지 아십니까? 알 것 같습니다. 누굽니까? 민희진 대표님? 근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전 희진 씨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오! 저의 알고리즘이 한번 뒤집혔던 적이 있었어요. 그거는 뒤집힐 수밖에 없습니다. 하필 저희의 그 성문계 고 날짜랑 겹쳐가지고. 아, 제 이름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자, 전희진 씨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K-POP의 이 본질적 문제,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질적인 문제요?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긴 해. 그러면 최리 씨한테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다이어트지 않을까. 아,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은 또 막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탈모가 생길 수도 있고.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탈모가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고.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두 분이 너무 말랐거든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좀 연차가 있다 보니까 괜찮은데 이제 데뷔 초 때 그때는 다 뺏겼었어요. 저희가. 맞아요. 설탕, 소금, 티백까지도 굶으면서 다이어트를 했었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그래도 왜 그랬습니까? 더 잘 되라는 의미에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인터넷에 보면 전희진 얼빡 실패 안 한다가 검색으로 뜹니다. 혹시 이거 한번 팩트체크 한번 해봐도 되겠습니까? 혹시 줌 땡기시는 건가요? 줌. 거울 한번 보실래요? 거울 있으세요? 준비된 남자. 어디야? 콧구멍밖에 없는. 아, 멀리서 하면 보여요. 네네. 네네. 잘 봤습니다. 네, 거기서도 한번 좀. 네, 됐습니다. 네. 팩트 체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셔도 이게 어디까지 땡기신 거예요? 체리님도 한번. 아, 저도요? 네. 전 또 이제 왼쪽에 자신 있거든요. 국뽕님도 한번. 좋아요. 실물이 훨씬 나으세요. 그니까요. 카메라 좀 웃으셨. 희진 씨 그다음에 최리 씨가 주량이
소주 4병에 맥주 10캔을 마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게 사실인지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게 사실 적어요. 더 드셨습니까? 맥주 10캔 중에 한 2개가 아마 페트였었어요. 큰 거! 한참 말아 먹을 때였어요. 맞아요. 네. 주로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서 드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네. 그 저희가 싸우고 있는 중이었었어가지고 그런 얘기를 조금 많이 안주가 필요 없는 그렇죠. 끝나지가 않거든요. 네. 그런 시간이 있어야 또 이게 또 위로도 되고 그럼요. 충전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달의 소년 멤버분들과는 연락을 자주 하십니까? 자주 합니다.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최근에 저희 이번이랑 활동이 겹쳤었고요. 샵에도 아 맞아 맞아 맞아. 멤버들이랑 같은 샵 다니는 멤버들이 있어가지고 네네. 자주 맞춰요. 그런 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사실 이달의 소녀로 빌보드부터 해외 팬덤이 많았다가 중간에 아픔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거 금전적인 치료가 가장 금융치료. 금융치료. 정사는 잘 정리가 되셨습니까? 됐겠죠? 아마도? Maybe? 아마도? 그래도 확인 잘 하시죠? 그런 거.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예. 자,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정지가 됐는데 잠깐만 쉬어도 오래 쉰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때 그 휴식기 때 뭘 하면서 좀 보내셨습니까? 진짜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휴식기를 가지면서 충전을 하시다가 새로운 그룹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어떠한 과정이 있었습니까? 원치 않게 흩어졌는데 다시 한번 팀으로 시작해보는 게 어떻냐라고 이제 의견이 나왔어가지고 지금 대표님과 이제 한 두 달 정도 얘기를 했었어요. 맞아요. 올해 바로 계약을 하지 않고. 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르테미스지 않습니까? 네. 그 세계관 누가 만든 겁니까? 제이든 정. Yes. 대표님이 만드셨습니다. 아, 이걸 제가 좀 찾아보는데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멤버들은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가 필독서였습니까? 아니면 12명의 신을 다 알고 있었습니까? 저 완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봤어요. 맞아요. 알고 있는 신들을 좀 한번 아르테미스, 포세이돈, 아프로디테, 큐피드, 그 힘 센 사람 헐크, 가방, 가방, 에르메스. 거의 다 왔습니다. 헤파이토스! 헤파이토스! 아, 진짜 소스. 제 승부해가지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 이게 퀴즈가 아니었나요? 네네. 계란 승부. 한번 좀 복습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아요. 조금만 좀 요약해서 그 세계관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전 이게 대표님께서 와, 진짜 천재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니어스 정. 나사에 아르테미스 호라는 게 있어요.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네. 맞아요. 그 프로젝트가 있는데 루나 게이트를 오고 가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달의 소녀가 루나였잖아요. 그치?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딱 세계관이 지금 이렇게 딱 펴졌네요. 그렇죠, 그렇죠. 스마트 정. Yes. 아, 지니어스 정이 아니라 스마트 정. 다음에 혹시 한번 정병기 대표님이랑 같이 나와주면 안 됩니까? 너무 좋죠. 네. 오히려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허락할까요, 그분이? 지금 전화 한번 해볼까요? 전화 가능해요? 네. 네. 과연. 두근두근 두근두근 일본인 신나 두목님, 저희 지금 방국봉님이랑 뉴스페이스 녹화 중인데요. 뭔지 아시죠? 지난번에 트리플S 친구들도 나왔던. 아, 알죠, 알죠, 알죠. 네, 두목님 언급이 굉장히 많이 돼서요. 맞아요. 이럴 바에는 3회차 때 두목님께서 출연을 하셨으면. 아유, 저 안 돼요. 저는 네. 방송 알레르기가 있어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K-POP계 최정병기, 정병기 대표님. 아유, 안녕하세요. 네. 저기 잘 보고 있습니다. 아, 다름이 아니라 이 지니어스 정, 스마트 정, 그다음에 최정병기, 정병기 대표님의 이 세계관이 너무 궁금합니다. 꼭 기회되면 뭐 말씀도 좀 드리고 좀 얘기도 나누고 싶네요. 그거를 직접 한번 나와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회사랑도 한번 상의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 상의를 해요? 아니, 대표님이 누구와 상의하냐고. 알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아, 감사드립니다. 네. 노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Virtual Angel. 이번에 이 빌보드 톱 뉴 아티스트 앨범 1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노래 조금만 들려주실 수 있는지. 그럼요. 그럼요. 5, 6, 하루부터 내 맘에. 아, 죄송해요. 물 드세요, 물 드세요. 아니, 목이 갑자기 갈라져가지고요. 발성 한번 우리 하고 할까요? 라라라라라라라라. 셋, 넷. 하루부터 내 맘에 새로 피어난 꽃들과 빙점 속에 감춰왔던 건
얼어있던 널 향한 내 마음. 와! 이 가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내 안에 가둬둔 비밀의 얘기. 혹시 어떤 비밀을 가둬둔 건지 한번씩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오늘 끝나고 술 마시기로 했습니다. 아, 맞네, 맞네. 이거 끝났고. 메뉴 뭡니까? 회, 회. 오. 회를 좋아해가지고. 그러면 소주가 또 있어야 되겠네. 자, 그 다음 가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어붙은 내 맘에 새로 피어난 꽃들과 빈점 속에 감춰왔던 건 빈점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가사를 참여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다 기각당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결국에 대표님께서 쓰신 가사예요. 그렇죠. 또 최종병기 정병기 대표님이 나와야 해요. 아니 빈점을 그럼 아까 물어봤어야 됐네. 그러네. 그쵸? 다시 돌아 볼까요? 네? 회식자리인 것 같으신데요? 아, 맞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만약 아르테미스가 JTBC 뉴스에 나온다면 어떤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싶습니까? 딱 요 한 줄.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졌다? 오, JTBC 뉴스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서 천사가 떨어졌다. 아르테미스. 안 누를 것 같은데. 왜? 전위진적 사고 어떠십니까? 오. 요즘에 그게 밈이더라고요. 럭키비키.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고. 오. 네? 어? 해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고? 포기하지 말... 어? 포기하지 말자. 뭔가 부딪혀보고. 네. 열정. 열정 아닙니까? 열정. 자, 턱없는 인터뷰 오늘은 K-POP의 새로운 여신 아르테미스 희진 체리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턱없는 인터뷰의 마지막 코너 보이스 턱인데요. 자, 이 마이크를 턱에 대고 10초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 5초씩 해야 되나, 5초씩? 그래. 아, 네, 저희 이렇게 희진 체리가 네 뉴스페이스 뉴스페이스에 나오게 됐네요. 아, 끝났습니다. 5초. 네. 죄송합니다. 진짜 너무 빠르네. 그친가요? 네. 자, 5초 남았습니다. 시작! 네, 뉴스페이스에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들 뉴스페이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아르테미스도 네. 많이 많이 감사합니다. 칼 같으시네요. 매정하신. 이 뒷이야기는 버추얼 엔젤을 들으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닌가요? 맞습니다. 혹시 더 이야기하고 싶으신 게 혹시 있으신지?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FP입니다. 오, F시구나. T실 것 같았어. 아, 그거 방금 너무 매정하겠거든. 혹시 이게 나가면 저한테 좀 싫어하겠죠? 전혀요? F시다. F시다. 5초씩 더 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면서 파이팅! 파이팅! 자, 열정!